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태국 구독자분들 중에 항상 언제나 특히나 많은 서포트를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미스터 프레지던트. 또 그분께서 저한테 이 영상을 보라고 또 추천을 해주신 게 있어요. 바로 Z-Quad Rapper Cypher라는 비디오인데 제가 또 Cypher 비디오 리액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래퍼들의 또 실력들을 알아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Z-Quad라는 이름을 이게 발음이 제대로 하는 건가요?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어떤 래퍼들이 소속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굉장히 많은 래퍼들이 이 비디오에 등장을 하고 자신의 실력을 뽐내고 있는데 제가 아는 바가 없는 래퍼들이에요. 그나마 제가 조금 들어본 이름이 여기 에머리 브랩? 이 래퍼는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나머지 여기 출연한 래퍼들은 전혀 제가 처음 보는 닉네임이라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찌됐든 오히려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랩을 듣는 게 또 재밌지 않습니까? 가사도 올라와 있길래 또 해석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해석한 가사도 보면서 제가 이번에는 Cypher 리액션 비디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Z-Quad Rapper Cypher 2020 Who We Are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Come on, I'm a rapper. E-Pons. The Taeguk 특유의 멜로디예요. 한국이 요즘에 트로트 느낌으로 랩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블랙 호크. 랩 되게 좋은데? 암 오하나. 에머리 브랩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제가 해석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더 래퍼와 쇼미더머니 타일랜드 프로그램을 약간 비판하는 가사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확한 건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힙합을 이용한 TV쇼 같은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하는 것을 되게 비판을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사코 힐링.
오. 오케이. 에이. 어, 이 래퍼가 제일 인상 깊은데? 오. 오. 야, 이거 괜찮은 래퍼들 많네. 헤드탑. 야. 슈가 버브. 아, 갑자기 비트가 EDM이네. 오. 덥스텝으로 바뀌었어. 오, 이래서는 톤이 너무 좋다. 톤이 그냥 머신건 켈리 같아. 야, 여기 몇 명의 래퍼가 참여한 거야? 어, 이 래퍼는 플로우가 되게 재밌다. 오. 굉장히 좀 깜짝 놀라게 하는 랩 스타일을 가진 래퍼들이 좀 꽤 많이 있었어요. 괜찮은 친구들 여기 되게 많네. 진짜 이름만 듣고 있었던 어떤 Z쿼드라는 집단이었는데 이렇게 사이퍼를 보면서 좀 제대로 알 수 있었던 건 처음인 것 같고, 일단 좋은 점은 래퍼들의 스타일 안 겹친다는 거. 개성들이 다 너무 독특해서 어느 하나 이렇게 딱 이 래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 래퍼의 어떤 스킬이나 멀스가 묻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 두드러지게 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히려 모르는 상태에서 보니까 진짜 신선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가사를 이제 구글 번역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게 뭐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뭐 워크 포인트가 나오고 쇼미가 나오는 가사의 구절을 보아하니 이제 태국에서 런칭하고 있는 어떤 힙합을 가지고 하는 TV쇼들
더 래퍼라든가 SMTM 타이라든가 약간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었던 걸로 보였어요. 한국에서도 일부 래퍼들이 어떤 쇼미더머니 이런 거에 출전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는 래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런 TV쇼에 출연하지 않아도 성공가도를 달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래퍼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 TV쇼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이름을 더 알려서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내 실력으로만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TV쇼에 출연하는 래퍼가 나쁘다 좋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힙합 커뮤니티마다 그런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쇼미더머니가 시즌 A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희석됐지만, 쇼미더머니 초창기 때 시즌에는 힙합 커뮤니티에 진짜 이런 논쟁들이 진짜 불타올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도는 것들과 아마 태국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아무래도 인터넷에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십시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궁합.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